이제 손 없는 날 하면은 그날은 귀신들이 탈을 안 잡는다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.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막 이사도 좀 더 비싸고 유독 좀 막 이사도 막 몰리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쌍운동의 기선녀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꼭 그날에 가야 될까? 꼭은 아니에요. 꼭은 아닌 게 손 없는 날로 일반 분들은 이제 쉽게 보세요.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막 이사도 좀 더 비싸고 유독 좀 막 이사도 막 몰리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또 나의 기운에 잘 맞는 날이 더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꼭 손 없는 날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우리 딱 그거예요 여러분. 대부분 언제 많이 놀러 갈까요? 일반적인 상식으로 주말에, 주말, 공휴일. 나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날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날 이렇게 뭘 월차를 내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좀 더 나을 것 같아. 개개인의 상황도 있듯이 이제 손 없는 날 하면은 그날은 귀신들이 탈을 안 잡는다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날이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나하고 적합한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그래 기분 내러 우리 주말에 이번에 놀러 가자, 공휴일이니까 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, 그런 게 없다 그럼 손 없는 날에 가시는 게 맞는 거고,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것 같고. 근데 요즘은 그게 있어요. 짐을 하나 둘씩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사 날 한 번에 몰아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은 솔직히 이사가 의미가 없어요. 이미 물건이 들어간 그때부터 내가 그 거기 들어가는 그거나 다름없어요. 근데 물건은 야금야금 갔다 오는데 이사 날짜 정해놓고 가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날에는 손 없는 날에 가시는 게 맞고, 내가 그 한 날에 간다 그러면 밥솥을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, 예전에 어른들은 왜 그랬냐면 조항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고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애기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운이 또 쌓이려 그러면 밥 온기 뭐 주방에 온기 이런 게 있어야 되듯이 이런 걸 딱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밥솥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요즘은 막 인테리어하고 들어가고 뭐 또 갖다 짐 조금 갖다 놓고 뭐 하고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이사라는 게 네. 터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만 뒤늦게 알았을 때 뭐 이사 가서 뭘 어떻게 하면 좀 뭐 대박이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? 어른들은, 옛날 어른들은 기본을 중요시 생각은 하거든요. 딱 기본이라고 하면 그거예요. 들어가서 사람하고 처음 만남에 안녕하세요 딱 그 기본이잖아요. 인사 안 하고 1년 지났는데 나 돈 벌게 해줘. 뭐야 얘는, 터에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대박을 바라든 대박을 바라지 않든 기본을 챙기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, 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되게 마음이 넓으신 그런 데도 있는데 되게 깐깐한 터도 있어요. 이것도 탈 잡고 저것도 탈 잡고 그래서 들어가면 막 문제가 많고 막 시끌벅적한 터가 있듯이, 자칫 까탈스러운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되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. 꼬투리 잡을 만한 건덕지를 안 만드시는 게 나아요. 그래서 이거는 터에마다 달라서 제가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데, 이걸 안 맞는 자리에 가서 사용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제아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지키자, 이게 저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 여러분, 다음 화로 넘겨주세요 여러분. 이게 최신이지? 다음 주? 다음 요일에 봬요 그러면.